2020년 알타리 버무리기 3차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알타리 20kg를 버무리고 있습니다. 엄청도 맛있게 된것 같습니다. 레시피는 찹쌀 400g을 풀을 쓰고 수미감자 엄청 큰 거, 5개 깎아서 삶아서 으깨가지고 곱게 갈아가지고 넣고 양파 5개 갈고 그리고 마늘은 듬뿍 제가 넣습니다. 마늘 15통 까서 양념 아끼지 않고 넣고요. 생강도 20좀 빠서 곱게 빠서 넣습니다. 레시피는 보통 다 웬만해서는 똑같은데요. 제가는 특별히 해는 거는 8월 달에 청귤을 사가지고 청귤 10kg에 3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20kg를 항상 해마다 사는데 그걸로 청귤청을 담근 걸로 여기 청귤청이 얼마큼 들어가느냐면은 여기 1.8리터짜리 하나 가득 다 벗습니다. 귤 냄새도 솔솔 나면서 먹어보면 엄청 맛있습니다. 그리고 멸치액젓 넣고요. 멸치액젓도 넣고요. 그리고 이 알타리가 내가 씨앗 뿌려서 직접 심은 거라 그런지 딱 먹기 좋게 이렇게 딱 맞기 좋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는 내가 올해 농사진 걸로다가 곱게 말린 거, 통째로 말린 거를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썼습니다. 여기에. 그랬더니 색상도 예쁘게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쪽파도 듬뿍 넣고 청갓도 듬뿍 넣고 이렇게 해서 버무리고 있습니다. 색상 좀 보세요. 색깔 좀. 엄청도 참잘 됐습니다. 요번에도 참잘 됐는데요.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알타리 김치 엄청 맛있게 담갔습니다. 가져가시는 분 맛있게 드세요. 다 나눔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영상 3분 영상 찍고 저 알타리 김치는 손맛입니다. 먹어보니까 엄청도 맛있어요. 김치하기 참 쉽죠? 끝 영상. 이렇게 인증샷 남깁니다. 새우젓도 들어갔어요. 새우젓갈도 양념은 다 골고루 다 넣었습니다. 손맛이기 때문에 양념 맛이에요. 끝! 알타리 김치, 우리 집 알타리 김치 3차 세 번째 버무리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20kg 버무렸습니다. 끝!